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달리기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달리려고 하면 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30일 5분 마인드풀 러닝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참가자분들이 자신만의 달리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살고 있어요. 나만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밖으로 나가서 나만의 달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날도요. 그렇게 이 도전은 꾸준히 나의 속도로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코스처럼 영상을 틀어놓고 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매일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은 달리기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궁금증을 갖고 그것을 직접 실험해보는 거예요. 도전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당신이 달리기와 친해지고 달리는 습관을 만들어서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맞아요. 이 도전은 만나서 같이 달리는 모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혼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매일 같이 달릴 거고요. 참가자분들은 모두 팀으로 배정되어서 팀원분들과 달리기를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눌 겁니다. 서로 응원하며 힘을 얻고 좋은 에너지를 나눌 거예요. 또 도전 기간 동안 매일 마인드풀 러닝 쪽지를 제가 아침에 발송 드릴 거예요. 미리 써놓은 글이 아니고요. 그날그날 느끼고 영감을 받는 것들, 달리려면, 잘 달리려면 무엇을 집중해야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 달리기 전 웜업, 달리고 나서 쿨다운, 또 달리기에 필요한 보강 운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더해서 영감과 용기를 주는 다양한 달리기 영상들, 또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받으실 거예요. 매일 이 쪽지를 읽으시고 그날의 5분 달리기를 실천하시고 팀원들과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 도전은 달리기 기록을 위한 게 아니에요. 10km 풀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완주할 수도 있겠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체중 감량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을 빼려고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기와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나를 위해서 달리는 걸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달리기를 하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달리기는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몸도 저절로 달리기에 더욱 적합한 몸으로 변하게 돼요. 마음도 더욱 유연해지면서 또 단단해집니다. 달리기를 하는 일상은 이렇게 내 삶을 더욱 건강하고 나답게 해줄 거예요. 일상에 활기가 생기고 무기력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우리에게는 매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기는 귀찮지만 삶에 정말 필요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동의 크기가 아직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작아도 괜찮습니다. 어때한 원대한 목표도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달린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달리지 않은 날보다 앞으로 달릴 날이 분명 더 많을 거예요. 함께 매일 5분씩 달리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전에 참가하는 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에 이 도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5분, 나와 같이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한 달, 내가 원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도전, 30일 5분 마인드풀 러닝 도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에 참가하는 분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에 도전은 계속됩니다. 함께 달리는 삶을 만들어 가보세요.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